CTS 뉴스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배와 교인들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를 지키며 신앙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과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운동으로 생명력을 갖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교단의 목양교회입니다. 목양교회를 개척한 이규환 목사.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예배를 온 마음으로 붙드는 목회 정신을 꼽습니다.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예배 중심주의. 이 목사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라.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들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걸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양교회의 저력,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활발한 성경 공부와 헌신 예배가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한 기수가 졸업하려면 4년여가 걸립니다. 이 목사는 직접 성경 교재를 만드는 등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쉽게 전해주시려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모든 예배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많은 저서들과 매주 수요일 말씀에 근거한 구역장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 헌신 예배의 효과도 큽니다. 찬양, 워십, 드라마 등의 무대가 올라가는 헌신 예배. 보는 교인도 은혜를 받지만 준비하는 교인들이 겪는 은혜도 큽니다. 초보자나 또 직분자나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질 때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목양교회의 방향성. 소속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목양교회의 예배, 성경, 기도 중심 사역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신앙운동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영역에서도 필리핀 주바로 선교센터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신경 쓰며 또 다른 실천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도 열심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설립자이시고 지금 대표 총회장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께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고 모든 교회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좀 다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신앙운동을 실천하는 목양교회. 진정성 있는 예배와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곧 교회의 생명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